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4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 상태가 급속히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진 지난 22일에는 여론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여당에서마저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김 씨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관여하고 있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청와대 앞 38일째 단식 중이던 김영호 씨는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러 가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부터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집니다. 이날 주치의인 서울동부병원 이보라 내과 과장은 김 씨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으며 단식을 멈출 방법은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동부병원 김경식 원장의 방으로 한 국정원 직원이 찾아옵니다. 지역 기관장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이 직원이 병원을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하고 한 시간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갈 시간인데도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있어서 왔을 텐데 뭐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 거꾸로 제가 그냥 아 그 이제 세월호 얘기한 거고 이제 뭐 그 이보라 선생이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데 박근혜는 뭐 하는 거냐 뭐 한참 이제 그딴 소리 하고 그랬던 거라. 그러자 국정원 직원은 기다렸다는 듯 이보라 주치의를 화제로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보라는 어떤 의사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뭐 어떻게 그 세월호 김영호 씨의 주치의가 되었냐, 뭐 그것도 물어봤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은 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변호를 해줬고. 그러나 국정원은 직원이 병원장을 찾아간 사실 자체를 아직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병원장 및 그걸 뭐 주체들 얘기를 했어가지고 이제 우리 사실관계 확인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22일 아침, 김영호 씨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이번엔 전북 정읍에 사는 김 씨의 어머니가 전화 한 통을 받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장이 저한테 전화 왔죠. 아들 몇 살 이름이 누구냐.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은 안 드셨고요. 글쎄요. 동네 저기 뭐 호적계장이 동네 담당 호적계장이 그런 거나 신분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마을 이장은 그날 아침 자신을 찾아온 부면장의 부탁으로 김 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면장님이 뭘 궁금하신 거예요? 아 어디 이제 우리 동네 사는 것이 상실 없냐고 속내 이제 우리 동네 살던만 피냐고 그리고 그것만 물어봤어. 뭐 다른 거 하나 물어도 안 봤어. 진짜 있는 그대로 나는. 그러나 부면장은 김영호 씨 가족 관계에 대해 이장과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영호 씨가 이평면 출신인 걸 우연히 알게 돼 개인적 호기심이 생긴 것일 뿐 누구의 부탁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 인터넷에 그것은 이제 이평 사람인가 아무튼 이제 내용만 알지 출신이라고 하는 거나 근데 그 양반이 그 이장님하고 주변 물어보니까 그 젊었을 때 그 결혼해갖고 나갔다고 객지생활 그것을 하니까 뭐 이제 그것만 알지 막내 아들이고 이제 어머님은 여기 혼자 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형님은 어디 그 김정구 어디서 왔다 갔다 이렇게 어머님 그리고 데려오고 다른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인터넷상에는 김영호 씨 고향이 정읍이라는 정보는 있어도 이평면 출신이라는 건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따져 묻자 그제서야 누군가로부터 김영호 씨에 관해 미리 들었다고 말합니다. 출신은 좀 이제 그거 이제 뭐 누구한테 들었는지 지금 잘 그 이평 사람이랑 좀
누가 들었어요. 저하고 또 어린 뜻이 누가 혹시 와가지고 뭐 네, 그런 건 여기 없었고. 사람이라고 알려주거나 그러진 않고 네, 우리 저 뭐 이평 출신인가 그런 사람이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뭐 좀 나이 드신 양반이 병문안도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부면장과 이장이 만난 시각은 김영호 씨가 병원으로 실려간 지난 22일 오전. 그 시간에 서울로 병문안을 다녀온 누군가로부터 김영호 씨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재차 따져 물었지만 부면장은 언제 누구로부터 김영호 씨의 출생지 정보를 들었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양반이? 네. 그분이... 그럼 모르죠,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와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건 아니. 정황상 부면장은 어딘가로부터 김영호 씨의 기본 정보를 파악한 뒤 이장을 통해 세부 정보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대책위는 가장 윗선으로 국정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저 기 근처에 간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저 45년이고 그런 시간 내가 밝혀질 거고. 이 무렵부터 김영호 씨 본인에 대한 음해성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김 씨가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다는 뜬금없는 색깔론. 이혼한 뒤 두 딸에 대한 의무를 방기했다는 카더라식 나쁜 아빠론. 결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비난 시위에 이어 보수 일간지들의 맞장구 기사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게 실제로 국정원의 소행인지 아닌지는 뭐 다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사하기가 쉽지 않죠. 항상 의혹을 제기를 하면 그런 적이 없다고 이제 잡아떼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가족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저는 뭐 본인은 뭐 아픔이죠. 뭐 저는 국가안보리 사람들이 저희들이 뭐 겨울에 쪽 그쪽 그 뭐 주민들 뭐는 전혀 그런 파악은 없습니다. 단식 44일째. 김영호 씨는 큰딸 유민이가 왜 죽었는지 알 수 있다면 자신은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작은 딸 유나에게는 반드시 함께 밥을 먹자고 약속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아빠의 진심일 것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